제주도 명소를 돌아보기 위해 7순이 넘은 나이의 우리 부부는 제주도 차박 여행을 한다. 한라산 국립공원 성판 앞 지원센터에서 출발한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등산에 필요한 점심, 비상식량, 바람막이, 꼭 필요한 물을 준비하여 배낭에 챙겨놓고 출발을 한다. 성판악의 11월 중순 새벽 6시는 칠흑같이 어둡다. 머리에 헤드램펜을 쓰고 출발한다. 어두운 산행길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겨간다. 시야가 밝아진다. 온산천이 조릿대로 뒤덮여 있다. 해발 900m 표시석이 있다. 멧돼지 상습 출몰 지역이란다. 화장실이 있는 숙박대피소가 보인다. 먼저 온 등산객들은 3355 쉬면서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한다. 우리 부부도 인증사진도 찍고 간단한 잔식을 먹고 화장실 다녀와 제2의 정상관문인 진달래 대피소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진달래 대피소를 12시 전 통과해야 정상에 갈 수 있단다. 다행히 비는 오지 않는다. 해발 1200 고지에도 조립되는 산천을 가득 채우고 있다. 살아오름 삼거리가 나온다. 발걸음이 느린 우리 부부는 살아오름 등산은 다음으로 미루고 진달래 대피소를 향해 걸음을 재촉한다. 해발 1300고지, 1400고지를 지나 진달래 대피소로 간다. 일기예보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온다 하였는데 지금까지는 비는 오지 않는다. 한라산 날씨는 변화가 많다는데 내심 걱정이 된다. 제발 한라산 정상은 화창한 날씨가 되었으면 한다. 다시 찾은 한라산은 많이 변해 있다. 지금까지 온 등산로는 잘 정돈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로 변해 있다. 등산로는 좋아졌는데 세월을 탓인지 우리 부부는 숨을 헐떡이며 발걸음을 옮긴다. 진달래밭 대피소가 보인다. 시간은 여유가 있다. 현재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다. 12시 전 통과해야 정상으로 갈 수 있단다. 살아오름을 다녀오지 못해 아쉽다. 습도가 높아서인지 안경에 서리가 끼어 불편하다. 소문대로 진달래밭 대피소 도착하자마자 까마귀가 반겨준다. 사람과 친해 보인다. 높은 산속 화장실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 깨끗하고 좋은 나라다. 하하. 과일, 초콜릿, 소세지 등 간식을 먹는다. 꿀맛이다. 심신의 피로에는 휴식이 약이다. 한라산 정상 1950m 백록담으로 가기 위해 휴식을 하면서 커피도 한잔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커피 맛이다. 입이 호강한다. 진달래밭 대피소 배경으로 폼 잡고 사진을 찍는다. 진달래 필 때 왔으면 멋진 배경 사진이 될 듯하다. 바람도 불고 날씨가 싸늘해진다. 대피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하면서 간단한 간식을 먹고 무릎 보호대를 싸매고 정상으로 갈 준비를 한다. 코로나19 시대라 대피소에서 밤을 보낼 수가 없어 당일치기로 등산을 해야 한다. 7순이 넘은 우리 부부는 육체적 부담이 된다. 정상을 향해 짐 챙겨 배낭 메고 출발한다. 지금 시간 10시 10분이다. 경사진 계단길이 많이 나온다. 정상이 가까워지나 보다. 해발 1500m 표지석이 보인다. 성판악 등산지원센터에서 출발한 지 4시간이 지난 것 같다.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많아진다. 내려오는 등산객이 조금만 더 가면 된다며 화이팅을 하란다. 힘을 내본다. 한라산은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1950m 정상에는 백록담이 있다. 한라산은 경관이 수려하여 국제적 관광지로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한라산에 서식하는 식물은 약 1800여 종 된단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특산 식물은 대부분 한라산 고지대에서 서식한단다. 희귀 식물로는 돌매와 나무, 고란초, 으름난초, 천마 등이 있다. 한국 특산 식물로는 구상나무, 제주산버들, 떡버들, 종고채목 등 14종이 서식한단다. 한라산 해발 1500고지 이상 고지대에는 도룡뇽, 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실뱀, 유혈모기, 쇠살모사 등 서식한단다. 한라산 국립공원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 서식한단다. 해발 1800고지 표지석이 보인다. 숨이 목까지 차오른다. 땀은 옷을 적시고 밖으로 흘러나온다. 백록담 화산 분출로 생겨난 현무암 지대가 보인다. 흔히 말하는 화산돌 지대다. 정상 부근에는 안개가 보인다. 백록담은 볼 수 있을까? 드디어 정상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정상 표지석에서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 정상 안개는 바람결 따라 갔다 왔다 하는데 백록담 분하고 안개는 요지부동이다.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하며 기다려본다.
정상 도착 시간이 11시 50분이다. 출발부터 약 6시간이 소요되었다. 백록담 표시석에서 우리 부부는 인증사진을 옆 사람에게 부탁하여 몇 편 찍는다. 차가운 바람이 분다. 11월 17일 12시경 한라산 정상 풍경은 안개에 찬 바람 불고 많은 인파가 모여있다. 코로나19 수칙 마스크는 잘 쓰고 있다. 산 사람들은 모범적이다. 안내 방송이 들린다. 13시 30분 전에 정상에서 하산한다. 우리 부부는 이곳저곳 다니며 사진을 찍는다. 이곳저곳에서 식사를 한다. 우리는 하산길에서 식사를 하기로 한다. 분화구에 가본다. 안개 끼어 보이지 않는다. 아쉽다. 우리 부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서 기념 셀카 한 장 찍고 관음사 쪽으로 하산을 한다.